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 메가 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치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생활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직하고 바르고 착실함을 주장하면서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어떤 특별한 날이어도 때로는 홀로 지내면서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세심한 날에도 때로는 만사가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스스로의 노력에 흡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에 한없이 몸부림칠 때도 있지요.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확실하다 해도 때로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아심으로 흔들릴 때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가슴에 품어온 의지와 소망들을 때로는 왜 해야 하는가 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도 때로는 모두 다 내던지고 한없이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고요. 지나온 일도 미래 일도 모두 놓고 때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없이 원없이 술에 취해서 흔들리는 세상을 겪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스며드는 허탈감에 한없이 우울해질 때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늘 한결같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의 과정들 뒤에는 다시 새로운 날개짓으로 희망을 품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희망을 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흔들림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번뇌하고, 적당한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과연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 경전교리 제143회차 반해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부모은중명 가운데 부모님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10가지 은혜에 대한 어떤 설명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다가 마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싸움터에 나가 싸움질도 하고 술집이나 화류계좌자에게 문득 장가들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되어서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혹은 타양에 있으면 생동을 삼가고 조심하지를 않다가 남의 꾀임에 빠져 명예를 더럽히고 생각하지 않던 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차게도 된다. 혹은 질병에 걸리고 앵난에 들켜 곤궁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코달파도 보살피고 시중드는 사람이 없이 남의 혐오와 천대를 받으며 길거리에 버려진 신세가 된다. 이런 경우 참 많이 본것 같아요. 그죠? 부모섬 떠나서 고생하는 어떤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 연세 자셔도 뭐돈좀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려서는 보면 촌에서 서울로 많이 상경을 했는데 요즘은 외국으로까지 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에 나갔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혹간 있는데 사실 부모가 왔으면 못을 박는 경우가 있죠 음. 이로 인해서 목숨을 마치게 되어도 누구 하나 구원하고 치료해주는 사람 없이 마침내 퉁퉁 부었다가 썩어서 문드러져 곁에 쬐고 파람에 불리어 백골만 뒹굴게 된다. 이렇게 다양해 버려지면 곧 친족들과 즐겁게 만날 기회는 영원히 멀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따라 오래 걱정하고 근심하며 혹은 피눈물로 울다가 눈이 어둡거나 멀어지기도 하고 혹은 너무 슬퍼하고 애달파하다가 기가 막혀서 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식을 생각하다가 몸이 수약해져서 죽기도 하니,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아주 끊어버리지를 못하느니라.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옳지 않은 일로 돌아다니며, 추악하고 거만해져서 쓸데없는 일을 익히기를 좋아하며, 남과 싸우고, 도둑질이나 하여 하루도 편을 나었고술 마시고 노름질을 하여 여러 가지 과실을 저지르며 이로 인해서 형제에게까지 근두를 그 끼치거나 어지럽게 하고 새벽에 집을 나가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오니 부모는 항상 걱정하게 된다. 어떤 가정에서도 보면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얻으려 하는 것보다도요. 없으면 말해야 되는데 주변에 친척 부모한테까지 다 빚으려고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다가 어 잘못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요. 자기 노력받아도 순간전 어떤 이득을 한꺼번에 많이 얻으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저희 불자님들 저한테 오셔서 어 아기가 이렇게 뭐 하나 차려달라고 하는데 스님 차려주셔도 됩니까? 하면은 잘 되겠습니까? 뭘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네, 저는 법문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식이 도와달라라고 하면 정말 자식을 원 위하는 길은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길이 진실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리아가를 끌든요. 고생을 해서 단돈 백만원이라도 만들어 보고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몇 천만 원, 몇 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일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두 사람 이렇게 이끌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십 명의 가족을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대부분 부모님들은 안쓰러워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망하죠. 혹여 음, 어떻게 에, 흔히들 어쩌다 잘 돼가지고 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요. 또 겁이 없어서 더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결국 더 크게 망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결국은 모든 과정이 어떤 경륜과 연륜과 경험또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와 마음가짐이 하나하나 다져져서 쌓여서 스스로 만들어야지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사실, 음,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요 혹에 일어선다라고 해도 금방 그게 더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뭘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부모 말씀 안 듣고 이런 일들 저지른 분들 많은데 이런 것 또한 부모의 가슴 이를 형량할 수 없이 아프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지내는 형편과 춥고 더운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혹은 초하루 보름으로 부모를 편안히 모실 생각은 없으며 부모의 나이가 많아 얼굴이 어하여 파리해지면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괄시하고 성을 내며 구박을 한다. 혹은 아버지가 호랍비거나 어머니가 호러머니가 되어 독수공방을 하게 되면 마치 나그네가 남의 집에 하룻밤을 묵는 것과 같이 침상이나 자리에 먼지와 흙도 떨어내고 탁지도 않고 문안을 드리고자 찾는 일도 없으며 부모의 방이 추운지 더운지 배고픈지 목마른지를 알지 못한다. 이래하여 밤낮으로 항상 슬퍼하며 한숨만 짓는다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일이지요. 어, 제가 지난 겨울에 양로원 어, 푸르장애사살, 또 독고노인들 자비의 쌀을 나눈다 해가지고요. 한 50, 60집 정도 쌀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독거노인들 보면 혼자서 지내시는데요 자식들이 잘 와보지도 않고요또 양로 시설 같은 데 가서 보면 자식들이 1, 이년 가야 한번 올까 말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겠지요 음~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는 못하지만 정말 뭔가 마음속에 어~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우리가 내일 되면, 또 내일 모레 되면, 우리도 저러한 모습이 될 텐데. 그럼 내가 저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가슴이 막히고, 어, 눈물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 말이죠. 그분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권리가 있다. 그래도, 어, 가정에서 또 나라에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온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왔던 분들인데 음 어떻게 됐든 마음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게 된데 대해서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렇더라고요. 음또 과정에서도 보면 요즘 힘이 없으면. 좀, 그러죠.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노보살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통장 하나 만드셔서, 그 통장은 자식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꼭 지니고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령 뭐 돈이 없으면, 만 원짜리 하나만이라도, 통장에 넣어서, 그 통장에 금액은 비밀로 하고, 손에 쥐고 계세요. 농남사 아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또 마땅히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봉양해야 할 것인데 매양 거짓으로 부끄러운 채하며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좋은 음식을 보면 가져다가 자기의 아내나 자식에게만 주는 것은 추조라고 필요한 짓이지만 부끄러움도 모르느니라 또 처첩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이행하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중은 전혀 아는 채도. 않느니라. 혹은 딸 자식으로서 나무의 배필이 되어가면 시집가기 전에는 대개가 효순하던 것이 이미 결혼하여 출가를 하게 되면 불효한 마음이 마침내 증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가 조금만 꾸짖어도 곧 원망을 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하면 참고 달게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성이 다른 사종과는 정이 입고 사랑을 충이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고려 계에는 도리어 소원하게 대한다 혹은 남편을 따라서 다음 골골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부모를 이별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소식이 끊어지게 되고 편지마저도 왕래가 없게 된다 그렇죠 그래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뭐 아들을 낳으면 이 다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아들을 낳으면 뭐 차를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위 자식도 뭐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으로 또 가까이 지내고 또 요즘은 보면은 사위들도 음 친부모님 못지않게 굉장히 효소를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리하여 부모로 하여금 오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 매양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마치 목마른 때에 물을 생각하듯 잠시도 그칠 때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은덕은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지만 부려하는 죄는 마침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느니라 이때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설하신 것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엎드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모두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큰 소리로 풀어 지졌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픕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닫고 알고 나니 심지와 담력이 모두 부서지는 듯 하옵니다. 오직 바라올 건데,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때 정중하신 법음으로 여러 대중들에게 여덟 가지를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첫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다 아버지를 업고또 오른쪽 어깨에다 어머니를 업고서 피부가 다 달아져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달아서 골수에까지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번이나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산의 이름인데요 이 수미산의 남쪽에 조그마한 어~ 섬처럼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섬 부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수미산이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한없이 큰 그런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이런 것을 수미산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애군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그 자신의 온몸에 살점을 점여내고 부수어서 티끌과 같이 하여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그는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느니라세 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잘 드는 칼을 손에 쥐고 그의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눈동자를 도려내어서 부모님께 공양하기를 백천 겁이다 지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부모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이 겁이라라고 하는 것도 어, 사실은 시간을 나타내죠. 우리 불가에서. 겁.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겁이 있어요. 음, 반석겁이라는 게 있고, 뭐, 계작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작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사십년 안에 계자실을 가득 넣어놓고요. 한량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백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계자실을 한 개씩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져가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일컵이다, 이렇 표현을 하고요. 반석겁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요. 은 바로 사방 40리 정도, 어, 그 정도 어떤 크기 바위가 있는데, 한없이 이제 오래 사는 장수천이 백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요. 도포, 쉽게 얘기하면 장삼 같은 거죠. 긴 어떤 옷, 소매가 긴 옷, 긴 옷. 이런 장삼 같은 것으로 백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옷깃으로 바위를 한 번씩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닳아서 없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일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백천겁 000겁, 백천겁이 다 지나도록 한다 그래도 부모의 그신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한량없는 오랜 세월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네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역시 잘 드는 칼을 가지고 그의 염통과 간을 도려내어서 피가 흘러서 땅에 흥건하여도 괴로움과 아픔을 참으면서 백천 겁을 지나도록 하여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 돌이켜보면 요 다섯 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백천 자루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칼날이 드나들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께 몸을 불살러서 공양을 백천 겁이 지나도록 해도 부모에게는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일곱 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뼈를 부수어 골수를 꺼내고 또한 백천 개 칼날과 창 끝으로 동시에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 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는 갚을 수가 없는이라. 여덟 번째로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뜨거운 무쇠덩이를 삼키어 백천겁이 지나도록 온몸이 되어서 살이 문드러지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부모의 언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큰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먼저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쓸 것이요.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읽고 외울 것이며 부모를 위해 죄를 참회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삼보께 공양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재계를 받아 지닐 것이며 부모를 위해 보시하여 복을 지내야 하느니라. 이게 사실, 천도사상이요. 부모은중경, 지장보살본원경 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음, 좀 지나면 공부를 하겠지만, 우란분경, 목련경 이런데서 사실 필요시 됐거든요. 천도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먼저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써라. 글쎄요? 이 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시래라, 법보시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환갑잔치다 진갑잔치다, 애기뭐 돌잔치다, 백일잔치다 했으면 잔치라고 끝났지만 요즘은 업장 소멸이나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해서요. 그 진갑 되시는 분들, 백일이나 돌 되는 애기들 이름을 새겨서 이런 경전을 만들어가지고 스님께 부탁을 해서 많은 법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큰 공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또 부모를 위해 경을 읽고 외울 것이고 부모를 위해 죄를 참여할 것이고 그죠? 참제업장이죠. 부모를 위해 삼복계 공양할 것이고 삼복계 공양한다는 것은 불법성을 나타나는데요. 바로 세상에 불법성 아닌 것이 없지요. 부처님도 구식구하사 부처예요. 각자가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복계 공양을 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 나누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죠. 또, 부모를 위해 재계를 받아 지닐 것이며, 바로, 부모를 위해 상상. 항상... 계율을 지키고요 부모 공경을 돌아가셨어도 해야 된다는 약이죠 또 부모를 위해 보시하여 복을 지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복을 지어라라는 약이예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천도제를 한다 제사를 올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도제를 지내고 제사를 올려서 그 부모님이 와서 드신다 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마음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위해 보시를 해서 복을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 복을 지으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으로 해서 자식이 대신 복을 짓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부 자력인데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에 대한 공덕을 짓는 이 부분에만큼은 어떻게 돼요? 타력이에요, 타력. 이미 본인들은 돌아가셔서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요게 바로 부모를 위해 보시하여 복을 지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도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진짜 훌륭한 천도제는 부모님 이름으로 경전을 만들어서 법보실 한다거나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부르이웃을 도와 가지고 그 공덕을 짓는 것이 진정 훌륭한 천도제 중에 천도제고 부모님 극락왕생을 시키는 공양 중에 공양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이 부모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효수하는, 어, 효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행을 짓지 않으면, 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불효한 자식은 몸이 괴멸하여, 목숨이 끊어지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크기인데, 한량없는 큰,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면은 철성으로 되어 있고, 바로 성이 철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그 주위는 다시 둘러쳐져 있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있고 왕성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맹렬한 불꽃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짝인다. 여기에는 끓는 구리와 쇠물을 죄인의 입에 들어보며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뿜어 죄인을 볶고 태우고 치지고 구워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 그 고통은 심하여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다. 또, 세목룡이 쇠꽃챙이와 쇠망치세창과 칼날이 비구름처럼 공중에서 쏟아져 내려 혹은 베고 혹은 찔러댄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며 여러겁이 지나도록 앙화가 계속되어 잠시도 그칠새가 없는이라. 또다시 다른 지옥으로 들어가 머리에 화덕을 기하고 무쇠로 만든 수레로 사지를 짓고 창자와 뼈와 살이 온통 풀에 타고 문드러져 하루 동안에도 천만 번이나 살았다가 죽었다가 한다.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전생에 오욕에 불효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죄를 받는 것이니라. 이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깊은 은혜, 부모님의 깊은 은혜 보답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어, 오늘도 시간이 여러분들 꽤 됐네요. 오늘 중으로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나머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과 같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는 보냈어도 헤어지고 나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모나 재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오직 여러분들에게 미소와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행복을 만든다는 것은 순간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에요. 자칫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일으키고요. 잔인한 말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시기적절한 말은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사랑스러운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행복을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미소와 행복으로 시작을 하지만 슬픔과 눈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미소를 지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혼자만이 미소 짓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니까, 어, 팔자에 의하고, 어떤 신이나 절대자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죽는 것은 같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여정은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여건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행복을 만드시고요. 한 번뿐이 없는 소중한 인생, 가치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언제나 행복한 날을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 세계 남겨주시면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 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샘 함께하셨습니다.